그래서 여기 버번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뭐 과정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뭐 코우 누뭐 이렇게 안할 테니까 즐겨 마시면서 제가 여기 안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버번은 그 아까 우리가 경험했던 Unblended American 보다 약간 도수가 높은 편이지만 45.7도이면 우리가 쉽게 그 버번 위스키로 떠오르는 뭐 메이커스 마크랑 비슷한 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보시면 지금 바닐라하고 캐러멜 나오고 시트러스보다 약간 복숭아 방향, 복숭아 뭐 자두 방향 생과요. 그다음에 옥 반드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까 아메리칸 위스키랑 비교하면 버번은 이제 100%그 새로운 옥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차링 효과 많이 느낄 수 있고 이 위스키는 명예 마스터 디스틸러 윌리 프렛의 최고 상품이라고 가장 좋아했던 위스키라고 합니다. 드시죠. 오케이. 아직 우리는 뭐 연산, 매쉬비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이따가 저한테 물어볼게요. 입 느낌이 되게 추위하고 이제 씹히는 맛 있고 그다음에 녹목할 때는 아주 강력한 이제 몸이 좀 태우는 버니 아니지만 따뜻하고 깊게 들어가는 버니 있습니다. 바텐들이 버번 중에 칵테일로 사용하는 그 버번이라고 많이 인정하고 있고 저는 그 도입 버번 중에 좀 우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버번 즐겨 마셨으면 질문 올려주시고 이제 넘어가려 되면 책 하나 올려주세요. 책방에다가 책 올려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증유기가 위스키 맛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요? 오케이. 그거는 제가 존한테 할게요. John, we have a question Yeah. related to the still. So does the still have a lot of impact on the whiskey flavor, the still itself? Absolutely. It's the end result is really a combination of things, but without a doubt that the still system, it's why we chose to not cut corners. It's why we chose to not use stainless steel. It's why we used 100% copper that being family owned, we're afforded a lot of unique production processes, and the still 100% impacts the flavor. Your distillate that goes into the barrel, again, with 100% copper, you're removing more of these sulfuric compounds that can be found in that end distillate. So basically, what I'm saying is the more copper contact you've got, the cleaner your distillate. And we always say, what goes in is really your quality is what comes out. And when you're starting with a really clean, floral, rich, viscous distillate, the end result is the same for the whiskey. Okay.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변을 하면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구리가 많을수록 그 황소에나 안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과학적 성분이 제거되는 효과가 강해지니까 그리고 저도 직접 그 증류탑에서 나온 원액을 한번 그 시험을 했었는데 아주 그 에세톤 향이 반드시 있긴 하지만 그입 느낌이 구리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나 그 차이점이 반드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구리 먼저 사용했던 거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고 그 꽃향, 그다음에 이스트에서 나오는 시트러스 과일 향이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으니까 구리가 많을수록 위스키 이제 느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화학물, 그냥 뭐 케미컬, 뭐 알코올 그냥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소독제에 사용하는 그 알코올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thin하고 우리가 뭐 그거 뭐 물론 먹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기름진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꿀이가 많으면 그 기름진 오일리함 그다음에 밀키 우유 그 느낌이 위스키 원액 이제 계속 유지되니까 통이 들어갈 때는 훨씬
품질 좋은 그 원액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믹스는 이제 가족 소유주가 있으니까 그 뭐 금액은 투자하고 싶은 만큼 금액은 다 투자했고 그 만들고 싶은 과정은 다 만들었대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위스키로 넘어가겠습니다. So let's keep going on. We've got three more whiskeys to get to. So back to the slides. 지금 그 보이는 화면이 그 믹터스 이제 좀 독특한 통일도수로 선정한 그 성능입니다. 미국 위스키, 우리가 계속 미국 위스키 하는 거는 아까 그 시험했던 American Unblended이 아니고 그 미국 그 국내에서 만든 위스키 규정에 비해서 통일도수가 62.5도 미만이라고 거기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거 법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숙성한 위스키가 위스키 원액에다가 물을 넣고 62.5도이나 그 아래로 맞춰서 통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62.5도는 일정 그 만큼의 물이 들어가는데 51.5도로 도수로 내리려면 물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수학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 위스키 마시면서 제가 수학 과제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물 처음에 더 많이 넣어야 되면 어떤 비용이 상승되면 되느냐 하면 통 비용이 상승됩니다. 통도 많이 사용해야 같은 위스키 원액에 통이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이만큼 원액이 나오는데 물 이만큼만 넣고 이거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위스키 원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62.5도로 맞추면 물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통은 뭐 100개 필요해요. 근데 물은 51.5도로 맞추려면 물을 이만큼 넣으면 통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데 효과가 뭘까요? 혹시 이 효과에 대해서 상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51도로 도수를 낮춰서 통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통에 투자, 왜냐면 통 한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통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왼쪽은 믹터스 통이고 오른쪽은 다른 증류소 통입니다. 믹터스에 투자하는 위스키가 일정된 원액에 물도 너무 많이 넣고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모모 위스키 증류소가 62.5도를 맞춰서 물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통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근데 위스키가 통에서 나올 때는 거기 들어가 있는 액체 전체가 숙성 기간은 다 숙성했고 만약에 51.5도에 들어갔다가 아까 우리가 마시는 버번은 45.7도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물을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이만큼 도수가 높은 원액이 넣고 생물 이만큼 넣는 상품이다. 아니면 이 같은 병에 이만큼 숙성된 원액에 이만큼 그 생물을 넣는 상품이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호할까요? 숙성 전 과정 경험했던 이 액체가 이만큼이면 이 맛과 색과 향 축소하는 생물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훨씬 맛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냅냅. Okay, good. All right. 저도 이거 봤을 때는 처음에 아 이거 뭐 진짜 그 정도 효과 있을까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 통입되기 전에 물 넣는 과정이랑 통 후에 넣는 과정이랑 비교하면 아 이거 진짜 효과가 있을 거구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마실 위스키는 다음 화면